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6년 2회 2차 기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별로 물어보는 내용과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유조모드 명령어와 주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과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 관련 파일의 등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 파일의 등록이라는 이 4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정 파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은 etc 밑에 f step 파일이 되겠고요.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면요. 리눅스 부팅 시에 자동으로 장치를 마운트할 때 참조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총 6개의 필드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좀 이렇게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 시스템 장치명이 있고요.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가 있고요.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있고요. 다음에 부팅 시 자동 마운트, 리드 라이트와 같은 마운트 옵션이 있고요. 백업 여부를 지정하는 덤프 옵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결성을 검사를 어떻게 할지 우선순위로 할지, 그다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억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PROC 디렉토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요. PROC 밑에 PID,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PID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세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ID 밑에 스테이터스에는요.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죠.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되면 5번 문제도 필기나 1차나 2차 관계없이 1차나 2차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뭐 답은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야겠지만 중요한 그 명령어와 관련된 해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make 명령이 있습니다. make는 make 파일을 이용해서요,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들을 생성하는, 실제적인 어떤 생성하는, 컴파일을 수행하는 그 명령이 되겠고요. 그 뒤에 make install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 부분은 1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긴, 것이긴 한데요. 이렇게 생성한 실행 파일이나 관련된 파일들을 특정 폴더, 타겟 폴더로 복사해 주어서, 즉, 설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make clean이라는 게 있는데요. make clean은 뭐냐면요. 컴파일 이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즉, 컴파일을 생성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make clean 말고 make dist clean이 있습니다. make dist clean은 소스 코드를 처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 해제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 mr prop라는 게 있습니다. make mr prop입니다. 예,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컴파일 환경 설정값, 버전 정보 등 컴파일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제외하는 겁니다. 즉,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로 make 메뉴 컴피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메뉴를 제공해서요. make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프린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이 문제에 대한 답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헷갈리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프린터와 관련된 부분은요, LPR 명령이 있고요, 그냥 LP 명령이 있습니다.
LP 명령 있고 LPR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그 예를 들면 몇 장을 출력할까 이런 옵션을 지정하는 방식이 그 명령어가 좀 다릅니다. 그 파라메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LPR 같은 경우에는요, LPR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샵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요 출력 매수를 지정하고요 마이너스하고 P 옵션을 이용을 해서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반면 LP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N 옵션을 이용을 해서 출력 매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옵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프린터 혹은 프린터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살펴봐 주시고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PR과 LP 명령은 동일하게 프린터를 출력하는 명령이지만 사용하는 파라메터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몇 페이지, 몇 장을 출력할 거냐는 그런 옵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는 기출에서 1차든 2차든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를 볼 건데요. 8번 문제의 정답은 일단 정답은 순서대로 last, reboot, last, last log,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하고 문제에서 얘기한 hd user가 되겠습니다. ihd us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추가로 좀 기억하실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먼저 라스트 명령은요, 어떤 명령이냐면, 라스트 명령은요, 로그인, 로그아웃, 재부팅 이력을 확인하는데요, 참조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참조하는 파일이요, WTMP 파일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라스트라는 명령과 WTMP라는 요 로그 파일을 함께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라스트 로그는요, 라스트로그라는 명령어는요, 계정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로그 파일을 참조합니다. 어떠한 로그 파일을 참조하냐면요, 라스트로그라는 로그 파일을 함께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WTMP와 라스트로그는요, 바 밑에 로그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슈도 명령어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는요, 9번 같은 경우, 슈도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슈도 명령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그 루트 권한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슈도 명령이죠. 근데 이 슈도 명령은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한 어떤 명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etc 밑에 shudoers라는 곳에 해당 정보를 기술해야 됩니다. etc 밑에 shudo라는 설정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etc 밑에 shudoers 파일은요, 쓰기 권한이 없는 파일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파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VI 편집기나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VI 슈도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 그러니까 슈도라는 명령어, etc shudoers라는 설정 파일, 그다음에 VI 슈도라는 명령어를 함께 아울러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설정 값들은요, 우리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볼 텐데요.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etc 밑에 export라는 어떤 그런 파일, 그 설정 파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 즉 답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내용들은 우리 해설서 그 교재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NFS 파일 서버에 접속할 때에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즉 접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노 루트 스쿼시가 있고요. 루트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루트 스쿼시가 있습니다. 루트 접근 권한을 거부하는데요. 루트 요청을 노바디에 매핑시킵니다. 그 다음에 올 스쿼시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클라이언트를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그러니까 루트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를 노바디로 매핑시킵니다. 그 다음에 ANONUID ANONUID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계정의 권한을 할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설정값들, 그러니까 권한과 관련된 설정값들, 루트 권한과 일반 사용자를 어떻게 권한을 매핑하는지를 함께 관련된 값과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1차나 2차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볼 텐데요. 13번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1차나 2차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샌드 메일 설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샌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 설정 파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샌드 파일이 인식되는 그 데이터로 그 파일 형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도 쉽지만 꼭 암기에 대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샌드메일 점, 설정 파일과 중요한 명령어들을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샌드메일 점 CF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샌드메일의 기본 설정 파일로 제일 중요한 설정 파일이죠. 다만 요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설정을 편리하게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요 M4 명령을 이용해서 sendmail.mc 파일의 내용을 sendmail.cf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aliases가 있습니다. aliases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의 별칭이나 또는 그러니까 특정 계정으로 수신한 이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달하는데 보통 이제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샌드메일을 참조하는 파일은요 실질적으로 aliases.db입니다. aliases.db입니다. CC 설정 파일인데 실제로는 .db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정한 다음에는요 new aliases로 변경을 해주거나 혹은 sendmail -bi 명령으로 -bi 명령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명령은요 new aliases가 되겠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sendmail의 설정 파일 중에 access 파일이 있습니다. access 파일은 그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호스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파일인데요. 마찬가지로요.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access.db 파일을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makemap 해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makemap 연이어 쓰겠습니다. makemap하고 한 칸 띄고 해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etc 밑에 메일 밑에 etc 밑에 메일 밑에 access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줄로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etc 밑에 메일에 acces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책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메일 샌드메일과 관련된 설정에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버처 유저 테이블이라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가상의 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특정 계정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makemap 해시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방식은 access를 적용할 때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샌드메일은 각각의 설정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꼭 매핑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DHCP인데요. 이 부분은요. 그 고정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정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1번은 호스트, 2번은 호스트의 이름인 IHD
다시 PC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3번과 4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이더넷, 4번은 픽스 더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요. 픽스드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예. 1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2차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듯이 DHCP 설정에 있어서 고정 IP를 할당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문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이후에 혹시 또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